오랜만에 새로운 킷 리뷰입니다. KF16U입니다. 저는 이 기종을 실제로 사천 에어쇼에서 봤는데요. 상당히 박스아트가 훌륭합니다. 그때도 훈련을 뛰고 온 상태였는데, 표면도 되게 꼬실꼬실한 상태였는데, 그런 걸잘 표현한 박스아트 같고요. 그때 아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KF16 아마 V로 불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V가 아니고 U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KF16U로 불리고요. 추가된 기체 하부의 안테나라든지 그런 것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요 킷의 발매에 얽힌 사연을 조금 알고 있는데, 국내의 수입사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F16이 키네틱에서 신규명으로 나올 때 함께 발매가 되었고요. 과거의 F16 같은 경우에 특히 키네틱에서 복자형을 만들어낸 걸 아카데미에서 박스 가리에서 KF16D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키네틱 킷 자체가 다미아를 좀 카피를 했고, 또 박스 가리를 하면서 나온 킷 자체의 품질이 상당히 좋지 못해서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었던 경험을 하셨고, 저도 그 기종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고, 또 지난 이후에 또 하세가와의 복자형으로 KF16D형을 만들었는데요. 그 형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 부분이 변경이 된 포인트가 있는 거라, 요거 이렇게 신규명으로 또 우리 공군의 KF-16U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 데칼 부분 같은 경우에 제일 좋아하시는 전투비행 대대조에 마킹이 들어 있어서 좋아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